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 일정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갈 텐데요. 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의 중요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를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지난주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미국에서는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는 6만 원대가 깨지고 5만 9천 원대로 떨어졌죠. 오늘은 6만 원대를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불안감이 사라지진 않은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있었는데 증시의 별다른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번 주는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빅테크 실적 발표를 게시합니다. 경제 지표로는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결국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소비 지표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금융주들 대체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고 또 기술주 가운데서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는 어떠한 것들도 발표가 되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일정 짚어주시죠. 네, 오늘 밤 미국은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이 문을 닫지만 주식 시장은 열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블랙록 등 대형 금융사들의 성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금융사들을 보면 JP모건을 예를 들면은 1년 전에 비해 순이익은 소폭 감소했지만 순이자 수익은 3%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올해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을 내놨습니다. 이런 점들이 호재가 돼서 금융주가 일제히 오르고 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나오는 은행들의 실적도 잘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중요한 연설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연설을 하는데요. 월러 이사는 지난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빅컷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물가가 안정되면 또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게 월러 이사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상황에서 월러 이사가 이번 연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OPEC의 수요 전망과 12월 증산 계획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원유 공급 증가와 중국의 수요 감소 전망 속에 일단 증산 계획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되는 OPEC의 보고서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화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달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도 하죠. 지난달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연준 관계자의 연설도 이어집니다. 화요일에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연설을 하는데요. 쿠글러 이사는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특히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면 더 빠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 관계자 연설도 함께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서 피용익 에디터님께서 또 월요일 일정 말씀을 해주실 때 일단 미국에서는 연착륙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르는 거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진짜 경제 지표들이 연착륙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수요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오는데요. 9월 수출입 물가 이게 발표됩니다.
연준의 관심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다소 옮겨간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관심을 조금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9월 소비자 물가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PPI는 CPI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불거졌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거죠. 이렇게 물가 지표가 다소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ASML은 반도체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지난 2분기에는 ASML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매출의 절반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ASML의 주가가 10% 넘게 빠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또 중국 매출 영향이 없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통계청이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월별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는 42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폭이 둔화된 올해 1, 2월 30명대였던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둔화돼서 5월과 6월에는 10만 명대를 밑돌다가 7월과 8월에 10만 명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9월에는 얼마나 늘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ASML 실적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SML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현재 한국 증시에서 꺾였던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목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후반인 목요일에는 어떠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까? 네, 목요일에 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9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소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8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증가하면서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9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는 개선된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되고요. 목요일에 9월 산업 생산도 나오는데요. 8월에는 0.8% 증가했었는데 9월에는 0.1%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재고, 건설업 지수 등이 발표되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장 마감 뒤 발표되는 넷플릭스의 성적이 중요한데요. 특히 가입자 수 증가폭이 관건입니다. 2분기에는 가입자 수가 예상치의 2배 가까이 늘면서 호재가 됐었죠. 3분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흑백 요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잖아요. 흑백 요리사 효과로 글로벌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늘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 연속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로 나와서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진 상태고요. 2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전분기 대비 0.2%로 잠정치였던 0.3%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 요건이 갖춰진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ECB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넷플릭스가 어떠한 실적을 발표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역시나 시장을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요일로 이제 옮겨가 볼 텐데 보니까 금요일에는 또 중국 쪽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금요일에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중국이 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중국 당국이 최근 잇따라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을 공급하고 정책금리, 부동산 대출금리 이걸 인하하고요. 또 증시 안정화 자금 이걸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달 8일에는 거시경제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략산업과 인프라투자 예산 조기 할당 등 방침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12일에는 어제였죠.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지표만 보면 3분기 성장률이 좀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에 그치면서 예상치인 0.6%를 밑돈 상태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1년 전에 비해 2.8% 떨어지면서 2016년 이후 최장 기간인 24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고요.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앞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소매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도 하락세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도 나빠진 상태로 알려져 있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대로 나온다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성장률이 5%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3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 이에 따라서 또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됩니다. 연준의 빅컷 금리 인하 이후에 최근 미국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인데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금요일에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월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설을 합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들이 다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월러 이사가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중국 쪽의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얼만큼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목표치인 5%대까지 갈 수 있을지 시장의 판단을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